안녕하세요, 사장님들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태평소 텅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. 자, 텅깅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, 텅깅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톡톡 쳐가지고 자체에 스타카토를 주거나 또는 솔이라면은 이 솔을 불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솔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. 그렇게 총 두 가지 방법으로 텅깅을 쓰는데요. 보통 텅깅이라 하면 이 혀로 설을 톡톡 쳐가지고 이 텅깅을 쓰는데요. 이걸 텅깅이라고 합니다. 근데 요거를 못하거나 또 다른 이유로 혀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텅깅을 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. 오늘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손텅깅부터 할게요. 손텅깅은 정말 쉬워요. 자, 제가 이 텅깅을 연습하기 위해서 가져온 곡은 작은 별이에요. 도도 솔솔 랄라 솔 파파미미렐레도 도. 맨 처음에 도가 붙으면은 우리는 도를 불고 있을 때 다시 도를 내야 되잖아요. 자, 그때는 다른 도를 어떻게 내느냐, 그때는 이 바로 앞에, 그러니까 도 바로 앞에 있는 낮은음 시를 살짝 쳐주는 거예요. 해보겠습니다. 도를 불다가 낮은 시를 살짝 톡 쳐주면은 이게 손텅깅입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도를 두 번 내줄 수 있는 거고요. 혀텅깅은 혀로, 이게 혀입니다. 혀가 이렇게 있을 때 불 때는 혀는 밑에 있게 되죠. 그리고 이 설을 혀가 이렇게 톡톡 쳐가지고 바람이 들어가는 거를 살짝 막아줍니다. 자, 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, 도. 이렇게 톡 쳐주면서 음악을 불게 되는 거죠. 이 텅깅이 처음에는 손텅깅이 쉬워요. 근데 가면 갈수록 혀 텅깅을 많이 쓰시게 될 거고요. 혀 텅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. 내가 발음을 끊을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음악적으로 많은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.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텅깅만 써서 시, 높은 시 불면서 텅깅만 써가지고 부는 경우도 많아요. 북이나 장구가 덩덕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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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치고 있을 때 덩덕쿵 맞춰서 높은 시만 넣어줘도 충분히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이 됩니다. 덩덕쿵 시시시 덩덕쿵 시시시 이러면서 뒤에 카덴자 들어가고 알고 있는 가락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훌륭한 도입부라고 할 수 있어요. 이런 걸 뒤에 넣어주면 앞에 시시시만 불어도 충분히 훌륭한 도입부죠. 텅깅. 이건 시 하나만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음악 작은 별 같이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세 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. 총 세 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은 아예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거는 딱 두 줄만, 두 마디만 배우면 돼요. 자, 첫 번째 마디는 도도 솔솔 랄라 솔 파파 미미 레레 도입니다. 혀 텅깅으로, 저는 혀 텅깅으로 할 테니까 우리 사장님들은 손으로 하셔도 되고 혀로 연습하셔도 됩니다. 한번 불어볼게요. 첫 번째 단락을 하고 두 번째 단락 솔, 솔, 파, 파, 미, 미, 레 솔, 솔, 파, 파, 미, 미, 레 자,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락도 했고요. 솔, 솔, 파, 파, 미, 미, 레 다 두 개씩 떨어지기 때문에 텅깅을 정말 많이 써야 되는 곡이에요. 그래서 연습하시기 좋으실 거고요. 이 텅깅을 할 때 얘를 치는 게 일정한 힘이라던가 간격이라던가 이런 게 잘 맞지 않으면 서가 계속해서 손상을 입기 때문에
선을 만들 때 그것도 맞춰 나가셔야 돼요. 선은 정말 음악에 있어서 이 태평수를 부는 데 있어서 정말 변화무쌍합니다. 저도 이거 새로 만들기 귀찮아가지고 지금 있는 걸 그냥 썼더니 계속 내구도가 달아서 슬슬 맛이 가기 직전입니다. 근데 선은 소모품이니까 아 정말 잘 만들어서 이거 계속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거 만들 때의 감각을 익혀야지 이거 하나 가지고 오래 쓰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. 꿀팁이었고요. 자 마지막 단락 세 번째 단락 하겠습니다. 도도 솔솔 랄라 솔 파파 미미 레레 도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별은 우리 한번 연습해봤고요. 악보 자체는 그냥 필요가 있으실까요? 너무 간단해서 악보가 필요 없을 것 같기는 오늘도 감사합니다. (목소리) 마지막으로 한번 불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(목소리)